1999년에 중국은 드디어 무인 우주선 선조 1호 발사에 성공합니다. 유인 우주선을 위한 실험 단계였습니다. 같은 해인 1999년 자원탐사 위성인 쯔유안 1호를 발사합니다. 중국은 현재 총 6대의 자원탐사 위성을 운영하며 지구 곳곳의 자원을 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2년에는 해양관측 전문 위성인 하이양 1호를 발사했습니다. 2003년에는 장청 F2 로켓을 이용하여 선조 5호 발사에 성공하는데 이것이 중국 최초의 유인 우주선입니다. 다음 해인 2004년에는 같은 기술로 여러 명의 우주인이 탑승한 유인 우주선 선조 6호 발사에 성공합니다. 또 2006년에는 첩보용 랴오간 위성을 발사합니다. 현재 이런 위성은 50기 이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정도 정보력이면 세계 각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합니다. 2008년 7월에는 다시 유인 우주선 선조 7호가 발사되었는데 이번 임무는 중국 우주인 최초의 우주 유영이었습니다. 같은 해 지구 환경 관측을 위한 환경위성 환징 1호도 발사했습니다. 2010년에는 지구 관측을 위한 고선명도 영상 장비를 탑재한 꺼펀 위성이 발사되었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보는 것처럼 지상의 자동차 번호판까지 정확하게 사진을 찍고 전송하는 위성입니다. 꺼펀 위성은 현재 총 7개가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50기 이상의 랴오간 첩보 위성 역시 동등 이상의 장비를 탑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중국은 장정 로켓에 실험용 우주정거장 텐공 1호를 실어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2013년에는 중국 최초의 달 탐사선 창어 3호가 달 착륙에 성공합니다. 유인 탐사선은 아니었지만 창어 3호는 중국 최초의 외계 착륙 우주선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6월 선조 10호는 중국 최초로 우주정거장 텐공 1호와 도킹에 성공합니다. 이건 여담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실험용 우주정거장 텐공 1호는 2016년에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2018년에는 지구로 추락하여 우주사업에 있어서 중국 민폐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그야말로 중국이 엄청나게 우주로 발사체를 쏘아올리던 시기였습니다. 장정 7호, 텐공 2호, 선조 11호, 텐조 1호가 비행 임무를 완성하였고 육지답사 위성이라고 불리우는 위성도 발사되었습니다. 아마도 육지답사 위성 역시 첩보용 위성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1월에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 뒷면을 탐사하면서 우주에서 미처 미국이 미치지 못한 영역에 중국이 첫 발을 내딛기도 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중국은 화성 탐사를 위한 텐윈 1호를 발사해 2021년 5월에 화성 표면에 착륙시켜 성공적으로 화성 탐사를 진행하기도 했었죠.